안녕하십니까. 이상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오후에 추천 주식, 한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내일장 종목까지, 추천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소외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시피, 제약 바이오 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게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리지? 왜 이렇게 허약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로 힘이 쭉 빠져버리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났고, 사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면 코스닥이 약 1100개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피가 550개가 빠졌거든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상당히 부정적인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었다. 뭐 그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쉽지는 않은 시장이에요,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이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또다시 한번더 하락을 했어요. SK하이닉스하고 약 2%씩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은 또 같이 하락을 하는 셀트리온과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유한양행도 보면 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장비 현대차가 인도 상장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좀못 발휘하는 모습들 그 기아차도 한번 같이 하락을 했고 최근에 낙폭과대로 철강금속 기업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계 업종이라든지 또는 이제 운수 업종 관련해가지고 최근 이제 낙폭과대 부분이 조금 이슈화가 되면서 반등에 좀 나서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오늘도 이제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증권, 은행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밸류업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조금 강세를 좀 유지했다라는 게또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우리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금융주가 움직이는 거는 사실 달갑지 않은 것이, 우리가, 이런 매매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금융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잘안 계시거든요. 뭐 우리가 뭐 배당 관련해가지고 뭐 일부러 들고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존재를 해도, 저희가 따로 이제 금융주로 트레이딩을 붙인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그 크지는 않은 부분들이에요. 보면 변동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생각보다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진 요령하고는, 다만 이제 금융주가 오른 것은 또, 그렇게 뭐 달갑지만은 않은 부분이었다. 물론 금융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조금은 기술주라든지 시장을 지금까지 주도를 해왔던 주도 섹터분들의 부재가 조금 아쉬운 시장의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없니 제약바이오. 말 그대로 이 제약바이오가 현재는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8월 달부터 계속 제약바이오가 좀 중요하다. 지금 이제 시장이 큰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이슈가 없을 때는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뻥튀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곤 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그게 제약바이오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 2020년도에 백신 치료제 이슈가 나타나면서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실패했지만 너나도 다 한다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3배에서 6배 가까이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 보는 거죠.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우리는 관계없어요. 하지만 시장은 또다시 기대감을 올리면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낙폭과대 기업들도 우리 너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바닥에서 한번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심지어 오늘 제넥신도 올랐습니다. 제넥신이 과거 백신 치료제 둘다 한다고 했다가 둘다 실패했던 기업이기도 하죠.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만큼 현재는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고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돌면서
최근에 좀 부진했던 하이로닉이라든지 또는 오스테오닉 같은 기업들은 상승하는 반면 클래시스는 또 빠지는 모습들이요. 뭐니뭐니 해도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ASML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를 마무리를 안 했는데 뭐 제약바이오는 당분간은 계속 움직임을 붙일 수밖에 없다. 그 관점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ASML이 왜 충격이냐면 우리가 ASML 같은 경우에는 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네 가지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약 60%, 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점유율입니다, 사실. 나머지 35%, 40%를 나머지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SK 그룹이나 또는 모닉 IPS 이쪽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점유율 얼마냐면 1에서 2% 정도 돼요. 삼성 비상장 기업 세메스가 2% 정도 나오고 그 정도로 대부분의 장비 업체에 대한 부분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실적에 대한 충격파를 받아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늘 전기전자나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하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은 좀 제한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인즉슨 결국 최근에 미국 기술주들은 계속 상승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었지만 국내 반도체나 전기전자 업종은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었고, 저는 사실 ASML에 대한 충격파로 인해서 미국장이 많이 빠진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최근까지 미국장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매물이 나왔던 거고, 곧이어서 설명하겠지만 11월 미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ASML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엔비디아라고 보는데 ASML 같은 경우에는 극자외선 장비, EUV 장비인데요. 이거는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대한 실적 충격파도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영향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엔비디아 실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엔비디아는 1월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월이 돼야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예상을 하는 것이 어떠냐면, 대부분이 2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이런 실적에 대한 예상이 대부분 부합하면서 주가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었고 이번에 이제 11월 14일 날 실적 발표 예정됐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충격파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 여기서부터 조금씩 다시 한번더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돌아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따 비교해봐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하락폭은 좀 제한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고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PCB 관련해가지고 HBM PCB 납품하는 기업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오히려 주가는 하락폭이 제한됐습니다. 그죠? 오히려 반등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는 문제 없어요를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봤던 거고,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보면 장중에는 시가는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어떻게 해서는 꾸역꾸역 올려내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ASML에 대한 충격은 반영이 됐다. 대신 지금 시장은 ASML에 대한 충격보다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충격은 제한될 것이고 오히려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시 한번더 확인되는 시장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11월 미국 금리인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보는데 지금까지 예상은 11월 달에 스몰 컷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6일에서 7일 FOMC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12월 달, 12월 17일, 18일 날 점도표가 발표되면서 함께, 금리에 대한 부분을 또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제롬 파월이 보면 찝찝하게 발언 한번 하고 왔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그렇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11월 달에 보면 이제 뭐안 해도 크게 상관없지 않나 이런 뉘앙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던지고 가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확률적으로는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가 지금 90%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11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이제 몰아서 12월 달에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연준 입장에서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12월 달 금리 인하를 두번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1월 달에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12월 달에는 빅커스라든 스몰커스라든 한번 하자. 그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일부 조정 양상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그런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럼 또다시 11월 달은 우리가 어디가 바닥인지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다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도 조금 반영됐던 것이 지금 사전투표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면서 트럼프가 조금 앞서는 것 같다. 미국은 총 투표수에서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투표를 하고 그 주에서 승자가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조금씩 앞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트럼프가 이기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하락을 하고 2차전지도 힘없이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당분간은 쉬운 흐름이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좀더 조정 또는 이제 제한적인 상승 정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한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8월 5일과 9월 9일 날 바닥이 형성될 때 제가 문자를 발송하고 8월 5일 날 한번 우리 기술 투자를 추천해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 8월 5일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럼 현재 여기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데 저는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에도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항상 상승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기술 투자도 주가는 이미 바닥 한번 확인하고 밖에 나가는 흐름이니까 좀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관점 안에서 우리가 현재 대안투자라고 불릴 수 있는 STO 또는 이제 벤처 투자사들, 창투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도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봐요. 지금 보면 이제 K옵션이라든지 서울옵션 이런 것들도 그림 자체는 이제 만들어 나가는 바닥에서 찍고 서서히 이제 저가를 조금 올려내는 엉덩이를 조금씩 올려내는 그런 양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갤럭시아 머니들이 이런 것들도 장후반에 조금 밀리긴 했어도 보면 돌파 신호도 좀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세 자체는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이제 들어올리는 추세대로 조금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벤처 투자사들 이런 벤처 투자사들도 보면 장기 평에 대해서 저항을 한번 맞고 빠지는 모습이지만 이게 그냥 이대로 무너지진 않거든요. 어차피 금리 인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좀더 상승 추세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같이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조금 이슈가 계속 붙어 있는 것이 방산 쪽에 이슈가 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낙과대 제약바이오주들이 한 번씩 들썩거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요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신고가를 한번더 쓰는 모습이고
우리가 현재 조선과 그리고 이제 방산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동반하고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도 상당히 건전한 수급이죠. 외국인 보유 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더 올려내는 모습들. 지금 보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수급이 붙어서 들어오는 것이 외국인 수급이 붙어서 들어와져요. 그러니까 주가도 쉽게 안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미 있는 자리를 한번 돌파를 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들어오면서 기관 매수가 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 방산주에 대한 부분은 1분기 실적 기대감, 현재 3분기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인 불확실성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방산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이어가는 양상들이 좀 벌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S&T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때 거래량이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이제 현재 신고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S&T 다이내믹스도 조종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고, 그리고 낙폭과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요. 제넥신, 그죠? 이제 한도 이런 것들은 보면 최근에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 이제 월봉 같은 걸 보시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왔던 기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바뀌어서 돌아간다는 거는 이제 바닥을 형성했다. 바닥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죠? 바닥 형성하고 지금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현재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이슈를 계속 좀 붙일 가능성이 좀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막 펩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라 릴리 이슈가 또 붙었죠. 그네 또 신고가를 한번더 써내는 모습들. 대봉 LS, 그죠? 비만 치료제죠. 그리고 이제 인벤티질약 여전히 또 강세를 또 보여주면서 신고가에 대한 여지를 또 남겨두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리고 HK농에, 그죠? 에크노글루타이드, 이것도 이제 비만 치료제 성분 관련된 이슈고요. 그 지금 SK바이오팜 오늘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한번 쓰고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건 이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는 거고, 오늘 종가상으로 이제 동아이스티 이런 것들도 마지막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보일 수 있는,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도 붙어버렸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을 조금 붙일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있는 제약바이오 낙폭과도 다시 한번 더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포트에 제약바이오를 하나 정도는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뭐 보면 소외되어 있던 뭐 영진약품, 동아약품, 지금 보면 지금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이런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나도 여기 있어요 하고 머리 한 번씩 드러내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전체적인 제약바이오가 끼고 있는 양상들이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 제약바이오 항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뭔가 이제 유행을 타면 종목이 너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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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한 번씩 다 같이 오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도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포트에 제약바이오, 이상로가 8월달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트에 제약바이오 하나 정도는 가져가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되지 않는다. 만약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강이 10월 23일 날 진행이 되게 되는데, 8월 5일 날 바닥을 찍을 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여기가 바닥이다. 마찬가지로 9월 9일 날도 하락할 때, 아, 여기 바닥입니다. 우리가 이제 검색기로 30개 이상이 추출되면 그때 이제 바닥 신호라고 보는데, 8월 5일 날 127개가 떴고 9월 9일 날 81개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여기 바닥입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검색기를 이번에 드리는 특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023490-45170로 신청하셔도 되고, 그리고 33만원에 문자 서비스 한 달도 포함돼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기 3종, 일봉, 주봉, 월봉 검색기 3개를 드리고요. 라이브 방송 50% 할인 쿠폰까지도 함께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뭐 같이 해보시고요.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벤트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설명란과 댓글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볼때 11월 달에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번에는 바닥에서 반드시 매수하셔서 수익을 극대 한번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